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컨트롤박스 3개 나옵니다. 요거는 특이하게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 이제 그 문제를 냈었죠. 문제를 내가지고, 당첨자 3명한테 나가는 컨트롤박스입니다. 2개는 미러키, 빨간색. 요거는 이제 미러키 2개하고 이제 마키다. 미러키가 1개죠. 그리고 디월트 2개. 요게 써 나갑니다.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에 뭐냐, 어디에 쓰냐면은 요게 벌써 이제 나름 베스트셀러거든요. 저한테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요게,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테스트하려고, 요 모터 하나, 요렇게 갖다 놨습니다. 모터를 요렇게 하나 갖다 놓고, 보통 우리 모터 테스트할 때, 테스트하거나 이제 뭐 고치거나 할 때, 보통 이제 220 플러그 꽂고 이제 막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면 귀찮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그냥 요거 들고 와가지고, 보통 옆에 놔두거든요. 이렇게 배터리 꽂습니다. 배터리 꽂아놓으면은, 이게 불만 안 누르면 방전이 안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이게 완전 방전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쓰기 전에 가능하면은 여기에 불이 있는 상태에서 쓰셔야 돼요. 불이 눌러가지고 불이 3개 이상 올라왔을 때 쓰시는 게 좋아요. 한 개 있을 때는 쓰시는 게 안 좋아요. 나중에 방전돼 버리면. 그러니까 요 집게가 2개 있거든요. 집게 있는 거 요렇게 집고 요렇게 여기 돌아갈 거예요. 자, 요렇게 돌아가죠. 옆에 도로록 하면서 여기 불도 들어와요. 불도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여기 이제 뭐 휴즈가 끊어지면은 요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불이 안 들어오면 아 휴즈 끊어졌네 라고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동하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리미트 맞춰야 될 때 혼자서 리미트 맞춰야 될 때 보통 많이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리미트를 하려면은 이제 뭐 전화상으로 이제 누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컨트롤박스 앞에서 올려라 내려라 뭐 전화통을 하든지 뭐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죠. 사람이 두 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뭐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싸우기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들고 가서 그냥 혼자 앉아서 이제 딸깍딸깍 하면서 이제 리미터 다 맞춰버리거든요. 리미터 맞춰가 쓰고 또는 요거 이제 쓰시는 분들이 어째 쓰냐면 이제 업자분들 이제 하우스 설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컨트롤박스가 없을 때 모터를 달아놓고 이제 간단하게 써야 될 때 요렇게 요거 씁니다.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할 때 컨트롤박스가 아닌데 비닐하우스 씌울 때 있죠. 비닐 씌울 때 컨트롤박스가 안에 있는데 비닐을 씌워놓으면 안에가 엄청 덥거든요. 그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완전 사우나거든요. 그때 이제 밖에서 잭 뽑아서 그냥 바로 이제 연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시면은 종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디볼트고 요거는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여기 디월트고 요건 마키다인데 마키다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버터 사용해 가지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요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오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해 볼게요. 요것도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응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요 안에 부속이 나가는데 부속은 뭐가 나가냐면은 휴즈가 이제 두 종류가 납니다. 4암페어하고 10암페어. 4암페어는 보통 그 비닐 할 때 쓰고 10암페어는 이제 다기업 할 때 쓰고 요 램프 표시등 램프도 나갑니다. 표시등 램프도 혹시나 터지면은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불이 들어와야지 이제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빨리빨리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의 중요한 건 신속성이거든요. 이 컨트롤박스를 쓰는 이유가 작업 속도를 줄이고 신속성 때문에 씁니다.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휴즈가 끊어졌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죠.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정회전도 되고 이렇게 역회전도 되고 해서 이제 불 들어오면은 이제 출력이 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 모터가 안 돈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보통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여기는 빨간 불 들어오죠. 빨간 불이나 녹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모터에 보면은 요 불이 들어오는지 보셔야 돼요. 요도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면은 이제 선이 끊어졌을 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는 요 불이 아예 안 들어오면은 아 들어오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리미터를 보셔야 되거든요. 리미트 보면은 리미트가 이제 작동이 정지해 버리면 이제 끝까지 가버리면 이제 처음에 설정할 때 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야 안 되거나 또는 이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의 모터 불량으로 판정을 내려야 돼요. 모터 안에서 이제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래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뭐 안 될 가능성도 아니면 또는 타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니까 그럴 때는 모터를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건 여기 불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이 들어와야지 이제 빨리빨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븐에 나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서 얼마 전에 제가 문제를 냈었거든요. 문제를 내가지고 정답자를 이제 한 명만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정답자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뭐 한 개씩 해서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근데 보니까 이제 주소를 보니까 한 분은, 아유, 주위, 그, 고객이더라고요. 우리 고객님이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디월트하고 막기다, 미러키. 여기 다른 거 보쉬도 있어요. 보쉬도 있고 막기다 있고 미러키, 디월트 이렇게 네 종류가 있거든요. 네 종류가 이제 밑에 하우징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이것도 이제 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당일날 입금하면은 거의 오전에 입금하면은 그날 바로 출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재고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제 문자가 있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별도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